선생님 그러면 네. 캔꽁치 조림을 해볼 텐데요. 네. 사실 꽁치는 일식집이나 횟집에서 굉장히 많이 먹는데 네. 저희 집에서는 잘 안 해먹었던 것 같아요. 아, 이유가 뭘까요? 아 그렇죠. 이 생꽁치를 집에서 해드시기에는 네. 솔직히 부담이 너무 커요. 맞아요. 사실은 이 꽁치가 비린내도 좀 나거든요. 아, 많이 나죠. 조리를 잘못하게 되면. 그렇죠. 오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캔꽁치죠, 이거 선생님? 네네. 이게 좀 물이 있기 때문에 네. 물을 체에다 받칠 거예요. 자, 제가 좀 받쳐서. 네. 자. 그렇고 체에다가 이렇게 받쳐주시면. 네. 이제 물이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물기를 좀 빼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비린 맛이 조금 더 깔끔하게 드시고 싶다. 네. 그러면 뜨거운 물을 네. 여기다 살짝만 부어주셔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 네. 이렇게 붓지 말고 그냥 담궜다 꺼내면 조금 더 깨끗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맛있는 맛이 다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기름기가 쫙 빠져요. 아, 뜨거운 물을 잠깐 부으면? 그리고 살짝만 부어주면 오. 기름기가 쫙 빠져요. 네. 그래서 그 뜨거운 물로 한 국자 정도만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얘한테 이제 전분을 묻혀줄 거예요. 이유는요? 이게 이따가 다시 지져야 되는데 구워야 되는데 네. 튀기듯이 이제 지질 거예요. 오, 요걸 한번 굽는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냥 하게 되면 모양이 흐트러지는 수가 있고요. 부스러질 것 같아요. 깨져요. 예. 그다음에 전분에다 묻혀놓으면 나중에 드실 때 식감이 훨씬 좋습니다. 오. 네. 자, 그럼 한번 묻혀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골고루. 네. 골고루 이제 전분 묻혀주세요. 이렇게. 오. 넉넉하게 묻히세요. 넉넉하게. 저도 선생님 사실 꽁치 요리를 언제 먹었냐면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그룹 생활을 했던 저 가수잖아요, 선생님. 아우, 제가. 저 가수 출신이에요, 선생님. 저희 아들이요. 예. 광팬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일단 사진 한번 꼭 찍어주세요. 선생님, 저 그룹 이름 뭔지 아세요? NRG. No, no. 아닌가요? No, no. 아, 네, 저 빅뱅이에요. 아, 빅뱅. 아, 아니에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내 빅뱅 다 알아요. 전 제국의 아이들이에요, 선생님. 아, 알죠. 아, 제국의 아이들 그룹 생활 할 때 우리 네. 멤버가 이제 생선이 너무 먹고 싶은데 이 네. 꽁치를 사와가지고 김치찌개 넣어서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죠. 그때부터 캔꽁치 요리를 많이 해 먹었는데 네. 오늘 요리법을 배우면 좀 더 캔꽁치를 맛있게 만들 수 있겠어요? 집에서 밥맛 없을 때요. 네. 아무데나 가면 팔잖아요. 네. 이거 한 마리면. 한 5분이면 반찬해요. 5분이면? 5분이면 합니다. 야. 캔 꽁치에는 뼈가 네. 이게 저기 고압으로 익혔기 때문에요. 네. 뼈까지 다 씹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럼 어린 아이들도 좋아하고요. 네. 비린내가 없기 때문에 얘가 좀 전분을 좀 전분기를 스며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양념장부터 좀 만들어 놓을게요. 아, 그럴까요? 네. 자, 전분기가 조금 스며들도록 두고요. 자. 거기다 안 만드셔도 돼요. 아, 그래요? 예. 바로 팬에다가? 그러면 여기다 하면 또 설거지 하나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요즘 저 가정주부분들은요 설거지하기 네. 무지하게 싫어해요. 아, 맞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네. 간장부터 넣어볼게요. 자, 간장부터. 네. 이게 간장이 네. 이제 소주컵 기준으로 하면 이게 한 컵이에요. 네. 50g이에요. 50g. 네. 네, 4스푼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맛술이에요. 맛술. 네. 맛술도 같은 동량이에요. 네. 근데 50g으로 하면 50g이고요. 소주컵으로는 한 컵이에요.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얘는 물이에요. 물. 아, 물이 좀 들어가야겠죠. 네. 물도 50g. 네. 똑같습니다, 동량.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물엿이에요? 물엿이에요. 물엿은 두 큰술이에요. 네. 물엿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선생님? 얘가 끓게 되면 윤기도 내줄 뿐더러요. 네. 또 나중에 조리가 다 되고 나면 쫄깃쫄깃한 맛도 있습니다. 근데 설탕으로만 단맛을 다 맞추게 되면요 너무 네. 달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설탕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네. 한 스푼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이거에 따라. 네. 그다음에 고춧가루예요. 네. 한 스푼만 넣어줄게요. 한 스푼만요. 칼칼하고 네, 매콤하게. 네. 그럼 이거 양념장은 다 된 거예요. 네. 근데 여기다가 채소를 넣어볼게요. 자, 앞에 보니까 네. 요거 생강하고 마늘하고 고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요. 네. 그 생선 요리에는 생강이에요. 오. 그다음에 청양고추 같은 경우는 매운맛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 입에 가감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네. 생강은 이렇게 통생강을 사셔가지고 네. 편으로 썰어주세요. 편으로요? 네. 이렇게. 확실히 생선 요리엔 이 생강이 들어가면 비린내를 확실히 잡아주는 것 같아요. 이 고기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향긋하죠. 네. 이렇게 하나 정도만 쓸으셔가지고. 네. 여기다 넣어주시고요. 편썰기에서. 네. 마늘도. 네. 이걸 다지지 마세요. 그럼요.
마늘 다지게 되면 제가 지저분해지니까 네. 마늘도 편으로 쓰세요. 마늘 편으로 썰어서. 네, 이렇게. 이미 뭐 꽁치는 비릿한 향이 많이 날아가긴 했지만 네. 이 생강하고 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예 비린내 걱정은 없겠어요 이제. 아예 안 납니다. 예. 네, 이렇게 약간 한 어슷한데 약간 도톰하게요. 네. 이렇게 해야 먹기가 최고 좋고. 그다음에 너무 이걸 잘게 하면요. 네. 청양고추 싫어하시는 분들은 너무 다져놔버리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건져내지 못하고요. 네. 근데 이런 어느 정도 두툼하게 해놓으시면 네. 고추 안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빼고 드시면 건져내시고 돼요. 네. 드실 분들은 드시고. 그렇죠. 이렇게 요건 이렇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네, 요거는 바로 안 넣나요, 지금? 이걸 지금 넣게 되면 색깔이 누래져요. 오, 요거는 좀 네. 이따가 네. 넣어볼게요. 불을 약하게 해놓으시고 얘가 네. 끓을 때까지. 네. 끓게 되면 얘가 막 거품이 막 생겨요. 확 올라오겠죠? 네, 그때까지 끓이시면 되는 거예요. 오, 자, 한 스푼 끓여보고요. 요 편을 네. 왜 준비하셨나요, 선생님? 여기다가 제일 구워야 돼요. 아, 드디어! 네. 이 전분 옷을 잘 입은. 그렇죠. 캔 꽁치를 한번 굽는다고 하는 건가요? 네, 네. 자, 기름을 얼마큼 둘를까요, 선생님? 아, 식용유 한 3큰술이면 됩니다. 예. 네. 꽤 넉넉하게 둘르네요, 선생님. 네. 근데 좀 이거는 집에 쓰다 남은 기름이 있죠? 네. 넉넉하게 넣고 튀기듯이 하셔도 돼요. 튀기듯이?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기름이 나중에 처리하기도 좀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예. 그냥 기름을 저는 조금만 두르고 갈 거예요. 네. 굳게 되면요. 네. 풍미도 더 올라가고요. 네. 그다음에 전분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씹는 식감이 있다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확실히 좋아요. 오. 올라오죠? 네네. 이러면 된 거예요. 지금 된 건가요? 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씩 넣고요. 네. 자, 선생님, 꽁치를 굽는 건 네. 진짜 처음 봐요. 이거 엄청 맛있어요. 아, 예. 한 구워 바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양념을 좀 끼얹어서 들여서 먹어야 맛있겠죠? 이거 바로 드실 때는요. 예. 간장 하나. 네. 식초 하나. 네. 설탕 반. 네. 레몬 조금. 네. 이거 바로 찍어 드셔도 최고예요. 오. 자, 이렇게 지금 꽁치 전분 가루를 묻혀서 네. 굽고 있는데, 약간 튀기듯이 굽고 있어요. 그렇죠. 자, 앞뒷면을 살짝만 익으면 되는 거죠, 선생님? 노랗게요. 노랗게요. 네. 지금 양념장이 지금 조림장이 네. 다 뒤져지고 있는데요, 선생님? 네, 이렇게 졸이셔가지고 네. 지금 이렇게 넣으면 단맛만 나요. 네. 근데 어느 정도 졸아들면 염도가 올라오면서 단맛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 맞는 거예요. 저렇게 졸이는 음식은 어떻게 졸이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져요. 네. 거기다가 안 놓으셔도 되고요. 아, 바로 여기다가. 아, 바로 옮겨보나요? 아, 저기 요즘 저 주부님들 설거지 많이 만들어주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셰프님 진짜 접시를 많이 안 쓰시네요. 지금 이 접시가 아직도 저렇게 많이 남았어요. 여자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 그런가요? 제가 아직 장가를 안 가가지고. 그래요? 예. 주부의 마음을 알면은 예. 저런 거 안 써요. 주부님 한 분 와 계십니다, 지금. 어, 그러세요? 예. 맛있게 튀겨졌어요, 선생님. 네, 음식을 하실 때는 주부의 마음을 생각하고. 예. 네, 이제 장가 가보시면 알아요. 자. 거의 비린내 없죠? 아, 그 없어요. 지금 그런 네. 향 전혀 안 나고요. 이때는요? 꽁치를 넣었는데요. 요거, 요렇게 한 몇 분 정도 졸이면 될까요? 국물이 자작해지고요. 네. 윤기가 잘 돌아요. 오. 그리고 국물이 좀 남는다. 네. 그러면 냉겨놓으셨다가. 밥 비벼 먹고. 아, 좋네요. 예. 근데 이제 거의 완성된 건가요? 그럼요. 이때 청양고추를 넣는 거예요. 아까 썰어준. 이때요? 그렇죠. 아, 이때 매콤한 청양고추를 한번 넣어볼게요. 네. 오, 향이 너무. 우와, 선생님. 그 꽁치 향 그런 비릿한 향 전혀 안 나고요. 네. 오히려 그 생강 향에 그 향긋한 향 있잖아요. 그러면서 매콤한 향이 올라와요. 네. 여기서 30초? 예. 1분 정도만 하면.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완성된지 가져볼게요. 네. 짠 거 같아도요. 근데 지금 짜지도 않아요. 이걸 완전히 졸이면 약간 짠맛이 돌아요. 네. 근데 안에까지 딱 먹으면 그게 간이 딱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졸인 이 장이 좀 자작해야 선생님 비벼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좋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야! 여기다. 향이 너무 좋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혀 그 꽁치 그런 비릿한 향 있잖아요. 네. 아예 안 나요. 깨도 중간에 살짝 뿌리시고요. 네. 근데 이 통깨 뿌리는 거는요. 고명인 거고. 예. 원래 이 한식에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는 깨소금을 만들어요. 깨소금을 왜 깨소금이라는지 아세요? 몰라요. 깨에다가 볶을 때 네. 소금을 넣고 빻다 해서 깨소금입니다. 아니 그 멀리서 보면 있잖아요 선생님. 바베큐 같아요. 바베큐. 그렇죠? 네. 이거 뚝딱. 예? 이거 지금 한 5분, 10분 정도 걸릴 예. 것 같은데요. 안 걸렸죠 얼마? 네. 야, 선생님. 네. 오늘 식탁에 당장 올려도 손색이 없을 그런 요리예요, 요리. 아, 요리라고 평가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야. 아, 정말 이렇게 갑자기 손님 오셨을 때 이렇게 내놔도. 네? 어디 손색이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캔 꽁치 조림이 완성됐고요. 저희는 네. 이어서 감자 볶음도 만들어 볼게요. 네, 감자 볶음도. 네. 초간단. 재료도 이만큼이에요? 네. 이야. 초간단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자, 우선 이제 감자를 썰어야 되는데요. 네. 감자를 써실 때, 네. 채를 쓰실 때 너무 두꺼워도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얇으면 다 깨지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어느 정도가 좋은가요? 딱 이 정도면 아, 여기, 2mm. 2mm? 네, 2mm 정도요. 네. 이렇게 썰으셔가지고 네. 아, 저는 이제 선생님 요리하는 거에 있어서 네. 그냥 가만히 있으려고요. 왜냐하면 꽁치 나온 거 보니까 네. 그냥 다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를 믿으세요. 아 그럼요. 이렇게 맛있게 요리가 나왔는데 네. 자 이렇게 2mm가 제일 좋은 크기라고 하셨죠. 네. 이게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네. 입에 들어갔을 때 부담도 안 가고. 아 그러게요. 네. 그리고 감자 요리도 빨리 되고. 네. 이것도 채 써나요 선생님 이제? 네. 이제 채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네. 한 입에 먹기가 좋아야 맞아요. 음식의 맛도 맛이지만 그게 정갈하고 네. 그 나중에 음식 그렇게 담아놨을 때도 네. 보기가 좋은 거예요. 한 입에 많이 들어가요. 손도 많이 가요, 선생님. 아, 그렇죠. 근데 너무 맛있어서 네. 하루에 다 없어져요. 이거 한 끼에. 자, 네. 이렇게 해서 진짜 전분기가 많이 나오네요, 선생님. 네, 이렇게 전분기를 네. 충분히 빼주세요. 오. 이게 전분기가 많이 빠지지 않게 되면요. 네. 볶았을 때 후라이팬에 다 눌러붙어요. 전분기 때문에. 전분기 때문에. 자. 아마 여러분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네. 바로 여기다가 이제 후라이팬에다가 기름 넣고 볶거든요. 예예. 예. 그렇게 되면 잘 익지도 않을 뿐더러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자, 잘 보세요. 네. 소금입니다. 소금을요? 네, 소금 한 반 스푼 되죠? 네.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옆에 물을 끓이고 있는데. 네, 여기다 물이에요. 맹물이에요. 아, 선생님, 이거 볶는다면서 옆에 또 물을 끓이고 소금을 넣으시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면 발연점이 올라가요. 네. 이건 100도예요. 소금이 넣는 동시에 한 120도까지 발연점이 올라가 버려요. 네. 이렇게 하셔서. 예. 네. 자. 일단 전분기를 제거한 물을 네. 제거하고요. 제거해놓으시고 여기다 네. 데치세요. 아니, 감자를 데친다고요? 네.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제가 전분기도 뺐는데. 어차피 감자도요. 네. 익어야 먹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익혀서 볶나. 아 맞아요. 이런 사실 감자 요리 뭐 네. 이런 거 할 때 볶을 때 안에까지 잘 안 익어가지고 고생 많이 했거든요. 겉은 타는데. 그렇죠. 또 하다 보면 이런 하얀색이 아니고 막 이상한 색이 되죠. 예, 예. 전분을 안 빼서 그런 거고요. 후라이팬에 눌러 붙어서 그래요. 그렇게 시작하면 딱 1분. 네. 그다음에 조금 자기는 더 익은 걸 좋아한다. 네. 1분 30초. 1분 30초. 네, 이렇게만 지켜주시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식감에 따라서. 네. 끓는 동안 네. 채소 준비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가는 채소가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간단해요. 양파는 쓸을 때 이렇게 쓰지 마세요. 네.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는 두꺼워지게 돼요. 그러게요.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렇게 칼을 뉘어요. 뉘어서 칼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양파의 모양에 따라.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죠. 그다음에 마늘도. 마늘도. 네, 한 세 개 정도요. 네. 마늘 좋아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두 개만 넣으셔도 돼요. 얇게. 네. 네. 보통 마늘을 다져서 넣게 드시는데요. 네. 마늘 다지는 것보다 채 쓰시든지 아니면 마늘 즙만 넣으시든지. 오. 그리고 파는 이걸 안 쓰셔도 돼요. 파란 부분만 쓰나요, 선생님? 파란 부분만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왜요, 선생님? 흰 부분 왜 안 써요? 얘가 하얗기 때문에 파는 안 들어가도 돼요. 오. 그래서 이 파란 부분만 그래? 안 접으셔서. 자, 요리하고 남은 파. 네.
파란 부분을. 여기다가 어떤 분들은 당근도 썰어 넣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홍고추를 이제 채 썰어서 고명으로 넣으신 분이 계시는데, 기호에 따라. 네, 기호에 따라 그렇게 넣으시면 돼요. 네. 네. 자, 이제. 한... 감자 다 익은 것 같아요, 선생님. 아유, 덜 익었어요. 아직 덜 익었나요? 네, 조금 덜 익었고요. 조금 끓이게 되다 보면 네. 얘가 투명해져요. 아, 감자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보려면? 네, 투명해져요. 근데 아직 덜 익었어요. 예, 네, 옆에 투명해진 것도 있고, 아직도 네. 안 투명해진 것도 있어요. 칼질을 할 때, 이런 조리법에는 칼질 두께가 똑같아야 똑같은 시간에 익는 거예요. 맞아, 그러겠네요. 어떤 건 굵고, 어떤 네. 건 얇고, 그럼 어떤 건 깨지고, 어떤 건 덜 익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칼질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한, 이 정도 됐으면요. 네. 여기서. 물기만 걷어주시면 됩니다. 물기만 걷어내고, 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있으면요. 네. 자, 여기다가 식용유. 식용유 좀 넣고요. 네. 그 다음에 향을 주기 위해서요. 네. 여기다가 양파하고 마늘. 마늘을 한 번에 다 넣을게요. 네. 선생님, 이 지금 양파하고 마늘은 네. 어느 정도까지 볶아주면 될까요? 이거는 보통 한 1분 정도만 볶아주시면요. 네. 양파에서 단맛도 나오고요. 네. 마늘에서 마늘 향도 나와요. 지금 네. 냄새 맡아보시면. 아, 향긋하죠, 선생님. 네, 좀 나오죠? 어느 정도 숨이 저기 죽을 정도로만. 아, 그렇죠. 이제 딱 올라오죠? 네. 이럴 때. 오. 감자를 넣어주세요. 자. 이제 같이 볶아주는데요. 네, 여기다가 식용유 한 큰술 정도 더 넣으시고요. 네. 자, 여기다 이제 볶아주세요. 유! 여기다가 소금 한 꼬집 정도 살짝 넣어주시고요. 네. 간을 보시면서 네. 아, 지금 감자를 넣고는 한 어느 정도 같이 볶아주면 될까요? 아, 거의 아삭한 식감으로 먹기 때문에요. 네. 저는 이게 아삭하게 볶을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완전히 익히하겠다라면 더 볶으시면 돼요. 근데 저는 아삭한 식감으로 드시길 위해서 네. 불 껐습니다. 오. 그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 참기름이 참기름이 들어가야죠. 네. 참기름 살짝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깨도.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파. 네. 아, 파가 들어간 것도 색깔이 예쁘네요, 선생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섞기만 하시면 돼요. 이야. 진짜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금세 완성이 됐는데. 네. 완성도씩 담아볼까요? 네. 아, 집에서 할 때는요. 네. 감자 두 개만 하셔도. 두 개만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감자 두 개만 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세 개 하면 며칠 먹겠는데요, 선생님? 아, 이거 몇 개, 며칠까지는 못 먹고요. 아, 그런가요? 한 두 끼? 그래서? 네. 많이 담으면 많으니까. 오! 야, 선생님, 정말 네. 금세 완성이 됐는데요. 네. 자, 이렇게 살캉살캉 씹는 맛이 좋은 감자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알아두면 맛이 두 배! 오늘의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1등 반찬 감자볶음! 맛과 모양 모두 살리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감자를 데쳐주는 게 키포인트! 이래야 감자가 고루있고 노릇노릇 색감도 선명해진다는 사실! 고소한 맛에 밥 한 공기 뚝딱! 감자볶음으로 가족들 입맛을 사로잡아보세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